자, 새 성전에서 하는 새로운 마태복음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환경이 달라지니까 분위기가 영 어색하고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13장 18절부터입니다. 13장 18절부터. 그 전에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왜 비유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비유라는 것은 양파와 같은 거라서 그냥 한번 보면 껍데기만 보고 거기에서 한 껍풀 벗겨내면 그 안에 있는 속살을 맛보게 되고 거기서 한 껍풀 더 벗겨내면 또 그 안에 뭐가 나오고 그렇게 찾으면 찾을수록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이 나오는 것이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으려는 이는 비유 안에서 수많은 것을 얻게 되고 찾지 않으려는 이, 찾을 마음이 없는 이는 찾지 못하는 것이 비유라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함으로써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강론 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양로원에 어르신을 모신다는 이유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건 과연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어르신들을 모시냐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 가정 안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을 양로원에 모셔다 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 다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고 정말 거기 맞벌이를 안 하면 생계가 빠듯한 상황에서 집에 자기가 간병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죠? 다른 것들을 가늠하지 못하는 이들이 신부님 저 봐라 어르신 양로원 모시 말락한다 우리 사정은 하나도 안 알아주고 신부님 어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엔 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술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자주 꺼내지 않습니까? 술과 담배에 대해서. 그죠? 일단 담배는 분명히 백해무익이기 때문에 형제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저 뒤에 형제님 뭘 찾으셨어. 담배는 그야말로 백해무익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술이라는 것은요 정말 사람이 절제력이 있다면 크게 해될 건 없습니다. 문제는 절제력이 없이 술을 먹는다는 데 있고 그리고 사람은 술을 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절제력을 잃는 과정에 반드시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함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 감정적인 충격 때문에 그 뒤로 다가오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거부해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암만 그렇게 비유로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쁘다는 사람은 기분 나빠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 바리사이들, 그죠? 가들은 머리가 좋았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할 때 그 비유의 속뜻을 어렴풋이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고선 얘기하죠.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자신을 바꾸려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입을 틀어막고자 했던 게 그들의 오류였던 거죠. 자신 안에 있는 오류를 보고 그것을 보살피고 그것의 방향을 올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말을 하는 입을 틀어막아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통상적인 그것이 우리의 통상적인 감정적 반응인 겁니다. 일단 기때기를 한참 맞으면 설령 내가 잘못했더라도 기때기 맞은 충격의 강도를 가늠을 해서
나는 이만큼 잘못했는데 니는 나를 뒷대기를 이만큼 때렸다를 해갖고 이 남은 걸 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끝나요. 한 측이 죽을 때까지 안 끝납니다. 언뜻 끝나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생겨난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마련돼서 그것이 메꿔지지 않는 다음에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이 길은요, 제가 말하는 이 길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 신앙을 전하려는 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려는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 안에 얼마나 많은 미움과 증오가 예비되어 있을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겠죠? 가늠 뭐 하겠나? 하여튼 제 예수님도 계속 얘기했고, 너희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순환당하고 죽고 그러고 난 뒤에야 부활할 것이다. 이건요, 사람의 현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꼭 젊을 때라야 이걸 겪고 나이가 좀 들고 나면 진득해지겠지라는 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나이 든 상태에서의 이런 시련들이 또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젊을 때의 시련이 다가오고, 어릴 때는 어릴 때의 시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생은 그런 시련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시련을 차단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련을 견뎌내는 내적 강도를 기르는 게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배는 어차피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파도를 피하려고 오만상 돌아다니다가는 절대로 목적지에 못 가는 거예요. 차라리 나침반을 잘 만들어 놓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나침반이 올바로 서 있을 때 파도에 떠밀려서 이렇게 와도 또 궤도를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테니까요. 헌데 이 나침반이 없이, 나침반 없는데 배 엔진은 좋아.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고 환경이 좋을 때는 앞으로 나가겠지. 헌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약한 바람 하나 때문에 이 치고 나가는 엔진이 길을 잘못 든 상태에서 원래 가야 될 목적지에 훨씬 엇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 좋은, 오히려 좋은 엔진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서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학력을 쌓고,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경력을 쌓고, 좋은 여건을 만들려고 하죠. 그건 엔진입니다. 엔진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헌데 그 강화된 엔진을 나는 어디를 향해서 내밀 것이냐. 바로 그 점에서 수많은 이들이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가 가진 나침반밖에 없어. 근데 이 자기의 나침반은 언제나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막 피어난 보리꽃. 뭐든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 나침반은. 그러니까 내가 그 좋은 엔진으로 전부 다 날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날 위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때는 날 위해서 쓰겠지만, 언제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될 때는 오늘 강론의 그 돼지 주인들처럼 떠나주십시오 하는 거죠. 왜? 그들의 나침반에 이 사람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나침반을 가진 사람, 하느님의 나침반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설령 떨어져 있어도 같은 방향을 갈 것이고, 같이 있으면 서로 손을 잡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노를 저어야 될 힘을 손을 잡고 서로 양쪽 한쪽만 저으면 되니까 힘을 들어가면서 오히려 속도는 더 빠르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손을 잡고 같이 가니까 이쪽 쉬었던 팔 이제 바꾸자 해갖고 또 딴 팔로 하면 되니까. 지 혼자 노를 죽도록 젓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훨씬 더 낫겠지.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그게 부부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부 생활에서 그런 힘을 얻어야 돼요. 같은 나침반을 지니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서로 자기만의 나침반을 자기 방향으로 방향 지어진 나침반을 들고 서로를 바라보면 싸울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안 싸웁니까? 그런 상황에서 니하고 내하고 나침반 자체가 다른데. 언뜻 두 사람이 성당을 같이 다니면 같은 나침반을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 분별은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죠. 맞죠? 자, 씨뿌리 있는 사람의 비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씨뿌리 있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이거 했는 것 같은데. 맞죠? 어, 했다. 겨자 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나자렛에서 무시당하는 것까지 했나요? 그래요? 자, 그러면 14장부터 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 14장 그 직전에 저 사람이 가진 저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겠다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가진 저 지혜는 어디서 난 거지? 뭐 저, 어? 그러니까 꼴사납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들은 세상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나침반 이야기를 했지만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자기 자신에게 나침반이 지워져 있으면 그 나침반에 어긋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좋은 엔진을 지니고 있고 좋은 탤런트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길을 쓰고 그의 나약한 한 점, 약점 하나를 잡아서 그거를 바탕으로 그의 길을 막으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내가 내 나침반으로 내 길을 가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자,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14장입니다.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런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이것도 했는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오세 이거 복음하고 이 막 강 미사 때 복음하고 헷갈려가지고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이 집착을 합니다.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난 뒤부터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에 집착해 있었어요. 마음을 거기에서 놓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세례자 요한을 바탕으로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을 때 세례자 요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쇠사슬이 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쇠사슬이라는 건 기쁨의 쇠사슬이 아닙니다. 절대로 기쁨은 우리를 진짜 기쁨은 우리를 훨씬 더 자유롭고 활기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고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마음의 쇠사슬 영적인 쇠사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오류와 죄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틀어진 누군가와의 관계 내 안에서 부터 삐뚤어진 어떤 이미지 그에 대한 이미지 바로 그런 것들이 나의 쇠사슬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 쇠사슬은 누가 풀어줄 수 있느냐? 이분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맡기느냐? 안 맡기지? 안 맡깁니다. 왜?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든. 쪽팔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맡기려면 어떤 통신수단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게 사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아니 세상 누가 핸드폰이 겁나서 내가 지금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내가 이런 대사를 칠 때 이 핸드폰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하고 핸드폰 그 전화를 못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사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어둠을 기억할 수 있죠. 정말 기억이 난다면 근데 그걸 다 기억한다면 일단 사제부터 못 살아날 깁니다. 속이 열불이 터져가지고 만약에 제가 볼리비아에서 들은 그 수많은 죄악들을 다 기억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 정말 뭐 어떤 충격적인 기억들이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그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분 고에서 하나씩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몰라. 그러니까 내가 떠오르는 거는 시커먼 데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밖에 그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쇠사슬을 남겨놔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이 소리가 자꾸 삑삑거리네.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그러나? 아닌데. 껐어. 다 껐습니다. 들리죠? 진작에 이래 할걸. 바로 그 쇠사슬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도를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도를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걸음씩 더 자유로운 길을 향해서 걸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여러분들을 스스로에게 채워놓은 그 쇠사슬 때문에 다른 누가 채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그 누군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채운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케이스는 각각의 사람마다 완전히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시어머니야.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자기 돈 문제야.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남편과의 관계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게 자식들과의 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내가 아닌 그들을 탓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 어르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래 속이 상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편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인간이 동기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남편이라는 분이, 작자라고 할락하다 참았다. 그 남편이라는 분 때문에, 근데 그 시어머니라는 분 때문에, 아니요. 내가 그들 때문에 성가신 이유는 내 안에서 그 성가심에 반작용하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반작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들이 가련하고 안타깝게 여겨질 것이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어떤 그것과 결합하는 영역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하는 거죠. 내가 상처받았다고 느끼고,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고, 내가 손해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자, 세례자 요한은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르코 복음에서 벌써 한 차례 쏴악 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크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겁니다. 그죠?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참 용기 좋다, 그죠? 직장 상사한테 당신이 우리를 여자 있는 집에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라고 어느 부하 직원이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되나? 절대 그래 뭐할걸? 뭐 그래, 여자 있는 집에 데리고 간다 치자. 직장 상사가 부정을 저질러요. 바로 그때 솔직하게 직언해 줄 수 있는 용기를 지닌 부하 직원이 과연 있을까요? 없겠죠. 참 드물 겁니다. 예. 그리고 현명하게 해야죠, 현명하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 예.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해야죠.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왕이건 뭐 본봉 왕이건 영주건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에게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예언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의견에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사람들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요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떻게 볼까? 내가 저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떻게 볼까? 내가 요런 표현을 하면 어떻게 볼까? 내가 저런 말을 하면 어떻게 볼까? 이 모든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풍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줏대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고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의견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지도 않아요, 사실. 귀에 들리는 것만 신경 쓰는 거지. 귀에 안 들리면 이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더 재밌는 걸 가르쳐 드릴까요? 한 사람이 성격이 못되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줍니다. 한두 번 하다가 말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갈수록 자기 성 안에 고립돼 가는 거예요. 지가 성격 더러운 건 모르고 잘 산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 그래. 이 정도 사니까 이제 내한테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러면 나 잘 사는 모양이다 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제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 스스로는 지가 제일 잘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도 없고 겸손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지 혼자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아주 못됐고 다른 아이들에게 악한 의도를 품고 있고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하는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있는데 그 괴팍한 성격 때문에 다른 이들이 그에게 이제 조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초반에 시도해봤겠지. 그러다가 뒤있는 기라 시기에 시기도 있어. 이 사람이 반응하는 거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야, 자한테는 내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못 들어봤습니까? 내만 들었나? 난 많이 들었는데. 아이고 신부님이네. 그 사람한테 뭐라 하지 마 해서. 그 사람한테 뭐라 하면 안 됩니다. 그 갑디다 내한테. 그렇게요. 뭘 안 겠지 뭐. 대신에 다른 수단을 쓰지. 나에겐 비유라는 아주 훌륭한 수단이 있으니까요. 전부 다 자기 얘기겠죠. 그거 재밌대. 네, 그게 비유의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자기께 되는 것이고 에이 설마 하고 딴 사람이겠지 하고 내치면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왜냐하면 군중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낮은 마음들은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뭐 더 이상 자기가 뭐 매달리거나 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바로바로 압니다. 한 사람이 진실한 이야기를 하는가 아닌가 하는 걸 알죠. 근데 아닌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자기가 이미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무언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진리가 다가왔을 때 의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믿어도 돼? 왜 그럴까요? 뺏길까 봐. 가난한 이들, 낮은 이들은요, 더 이상 뺏길 게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솔직담백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있는 이들은 가식적으로 대해요. 위선과 더불어 대하죠. 그들은 사람들의 의견을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제로서 볼리비아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잖아요. 제일 마음 편한 건 제일 가난한 이들입니다. 그들한테 가서는 뭐 격식 크게 차릴 것도 없고 제가 이게 좀 삐뚤어지고 뭐 이래갖고 뭐 옷이 이렇게 떡 펴져 있어도 그 사람들은 난닝구 입고 있는데 뭐 제가 이 옷 입고 있다 입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예의가 돼버리는데요. 뭐 내가 이걸 이렇게 입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이들에게 갈 때는요 다 챙겨야 됩니다. 이거 다 채우고 보자. 아이고 안 가면 그 사람들은 이거 신경 쓴다고 내 말을 안 들어. 딴 것이 이거 잘 채워져 있나? 어머야 저 신부님이 저 가면 안 되는데 저 신부님이 로망카라 저거 저 아이고 저 때 탄 거 봐라 저거 와 씻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서 한 시간 내내 그거 쳐다보고 그거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정작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듣기도 싫고 왜? 저는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요.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들을 준비가 된 이들에게 복음이지 그 반대의 사람들에게는 저주처럼 느껴지거든. 예, 딱 껴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본당에서 가난한 이들을 좀 도웁시다.
우리 본당의 이런 재정 여건을 보고 일단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난 뒤부터는 가장 먼저는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한번 도와줘 봅시다. 저는 그 일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하나, 가난한 이들이죠. 신부님 역시 진짜 당신은 일을 하려는 분이시구나. 다른 부류, 와, 챙기지도 안 하고, 완전 자기 멋대로인데, 똥꼬집이다. 독선적이다. 와, 안 가겠나? 왜냐하면 저마다의 나침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마음인 거죠. 마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데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내 옛날에 좀 쳤는데 서태지 아이들도 추고 자 춤을 막 춰서 사람들을 막 즐겁게 해줬어요. 에? 그게 세상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식입니다.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TV를 틀면 전신 만신 우와 하고 앉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허락된 쾌락, 음식, 섹스를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본은 이미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심야 TV에서는 성적인 채널들 여자 출연자들한테 바나나 먹게 하고 무언가를 영상시키게 만들고 생쇼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디어들은 금지된 선 직전까지 모든 것을 활용해서 우리의 호기심을 빼앗을 겁니다. 헌데요, 이 세상 안에서 금지된 선이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제한된 선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셔야 돼요. TV만 틀면 중독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하는 채널을 보시고 끝나면 끄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채널도 안 보는 게 훨 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 이 영화는 보고 싶다. 이 영화는 내가 딴 데서 들었는데 정말 의미 깊고 그 안에 우리한테 던져주는 것이 많더라. 보십시오. 근데 딴 거 할 게 없어갖고 시간 때우려고 TV를 틀어놓고 있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중독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어떻게든지 뺏어서 여러분들의 정신을 뻥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들은 그 정신에 따라 행동합니다. 어떤 행동? 아, 나한테 그게 필요한데 사야 될 끼인데 하는데 또 광고가 나와. 봐라, 저 봐라. 저거 쓰는 사람 표정 봐라. 얼마나 행복하노. 저 화장품 쓰는 여인 봐라. 얼마나 이쁘노. 나도 저것만 바르면 이뻐질 낀데.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죠. 고2 때였나? 한창 여드름약 광고가 한참 유행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고2 말쯤부터 시작해서 고3 때 제일 그 전만 해도요, 제 피부가 진짜 고왔거든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친구들이 와서 와 진훈 이는 뭐 피부가 와리 곰록 하면서 볼떡으로 쭉쭉 당길 정도로 피부가 고왔습니다. 감탄을 하면서. 근데 고3이 지나면서 정말 그 외에 한 입시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뭐 한 개씩 날 때마다 또 왜 제가 제대로 씻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밤에 10시 들어가고 그냥 공부하면서 그냥 이래 만져가 득 짜고 막 이러면 결국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근데 한창 갓 그게 시작할 때 사춘기 무렵에 여드름이 한 개 두 개 나올 때 TV 광고에 한창 여드름약이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라봤지? 낫나 그게? 껍데기 뭐 치바른다고 돼지 껍데기가 소 껍데기 되나? 그 껍데기가 되는 이유가 속에 있는데 그죠? 올바르지 않은 식습관과 과한 과로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시작되는 건데
그거를 바꿀 생각은 안 한 채 입시 제도에 휘둘려서 움직여가면서 또 머리 좋아서는 또 광고를 보고 저거 사면 발음 낫겠지 하고 그 비싼 연고를 사갖고 발라왔는데 낫습니까? 낫기는 무슨 나? 딱기만 되게 따갔더만 하나도 안 낫고. 근데 참 신기합니다. 저는 요즘 젊은 20대 여인들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30대라든지 아직까지도 그 피부를 잘 유지를 해요. 화장품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죠? 근데 또 그 봤다 내 우회하는가 뭐요 면봉 두 개 들고 그죠? 감염 안 되려고 막 해가 요래 짜고 앉았다요. 어? 그래 애정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쏟으니 가능한 것이지. 그게 안 가고 지가 통상적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 얼굴이 나옵니까? 그래 안 나옵니다. 그만큼 시간을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사재끼고 그만큼 사재끼려면 그만큼 돈을 벌어야지. 또 다 연계된 겁니다. 하나도 그 밖에 제외되어 있는 게 없어요. 뭐 갑자기 뭐 헤로디아 얘기하다가 화장품 얘기로 이러더만 하여튼 엮기로 잘세. 자, 기분 좋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그렇게 그 쾌락을 즐거움을 빼앗아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헤로데는 하지 말아야 할 약속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귀와 눈의 즐거움을 빼앗기다 보면 건네주지 말아야 할 영역을 건네주게 되는 겁니다. 어떤 영역이나 어떤 영역이냐? 우리 의지의 영역입니다. 눈과 귀가 그쪽으로 향하면 우리 의지가 원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길을 향해서 걸어나가야 되는 그 소중한 의지, 나의 자유가 거기에 덮씌워지는 거예요. 왜? 쥐가 보고 듣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뭐 거기 다 시선을 다 뺏겠는데 그럼 내가 내한테 있는 의지가 이제 나오는데 어디를 향해서 쓰겠습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채널 하나 틀어놓고 MBC 하나만 보는데 딴 데 무슨 채널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하노? MBC만 보는 거지.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거 다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고 골고루 봐야지 뉴스를. 그렇다고 뉴스를 또 골고루 다 볼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채널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채널로 여러분들의 의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채널은 하느님을 향해서 방향 지워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속이지 않으시니까요.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속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이 대기업이 되어보십시오. 자, 상품을 100개를 만들었어. 사람이 100명이야. 그러면 내 100개의 제품을 100명한테 팔면 되죠. 간단한 얘기죠. 맞죠? 근데 그래도 됩니까? 일이? 아니죠. 중소기업 A에서 50개를 만들어내고 중소기업 B에서 30개를 만들어냅니다. 180개가 됐네? 어떻게 팔까요? 100명의 사람에게? 180개를? 다 팔아제끼든가 아니면 100명의 사람의 그때그때 맞게 파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이 큰 기업이잖아. 광고를 때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만들고 더 자주 보게 만들어서 똑같은 이마트를 지나가더라도 요번에 봤던 기다 하고 고르고 사게 만드는 거죠. 모든 것은 계획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대백마트를 가더라도 나갈 때 보면 꼭 아이들 눈높이에 아이들이 사달라고 떼쓰게 만드는 걸 갖다 놓게 돼 있습니다. 사탕거리 이런 거, 잔잔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 저건 늘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법한 건전지, 면도기 이런 거 갖다 놓는 거죠. 그럼 사는 거예요. 머리 좋죠? 집에 사놨는데 또 사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그 머리를 신앙에 못 쓸까요? 우리가 그 정도 열정이면 내 한 두 달 지나면 여 다 차리 싶다. 우리가 진짜 그 정도 열정이라면 정말 영혼들을 구하고 싶고 영혼들에게 진짜 길을 가르쳐주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하다못해 초대라도 한번 할까 아이가.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어색어색한 거지 뭐. 현대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개인주의라는 것, 그죠? 서로에게 피해 안 주고 싶다는 그런 강한 욕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는 않으면서 사랑은 받고 싶어요. 맞죠? 근데 피해 안 주면서 사랑을 어떻게 받죠? 누군가는 나에게 말을 걸어줘야 내가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 전에도 여 왜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성모상 이래 보고 이제 막 하고 가는데 자매님하고 이래 둘이서 걸어가더라고. 그 내 동기 신부님 있잖아요. 임범종 신부님. 그 막 뻔치 좋거든.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고 이 성당은 이 친구 성당이에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뻔치 좋더라. 진짜. 나는 아직 그 뻔치는 안 돼. 아,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기분이 좋아졌어. 아, 예, 예. 뭐, 아이고, 우리 어르신 막 수염도 허옇게 나시고, 뭐, 인상 좋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누군지 알 거야. 막 여기 허연 수염 딱 다듬어 갖고 댕기는 사람이 있어. 아, 예, 제가 뭐, 텔레비에도 나온 사람인데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옆에 아줌마가, 이 사람, 이 사람 간다. 고마워라고. 우린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피해받긴 싫어. 근데 뭐가 사랑이고 뭐가 피해지? 둘 다 같은 영역의 존재를 하는. 제가 그나마 여기 와서 미사를 드려도 덜 미안한 게 시원하잖아요. 여기 있는 게 밖에 나가 걸어댄 게 보다 낫잖아. 그러니 나 이제 덜 미안합니다. 예전에 성당에서는 우리 집도 아니고 더 오래 남아있으면 그 미실 아저씨한테 미안하고 외든동 빨리 마치고 외든동 빨리 해갖고 외든동 여러분들 빨리 집으로 돌아보내서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게 만드는 것이 제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 이제 여기서 쉬세요. 좋잖아요. 새 건물 냄새 셜셜 나면서. 또 여기로 샜다요. 자, 손님들을 그렇게 즐겁게 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즐거움에 빠져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언제라도 여러분들의 의지를 잡아채려고 세상은 노리고 있습니다. 헤로대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바로 이 부분인 거죠. 헤로대의 어리석음. 그런데 헤로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남편도 그렇습니다. 남자 마음은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최진실이 했잖아.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남자들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이 옆에 내가 또이칸닥하게 만들고 하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지 뭐. 둘이 계속 싸우는 거지 뭐. 근데 여러분들이 아, 여보 오늘 왔어요. 피곤하지요. 벗어놓고 여 좀 앉아갖고 좀 더위 식히면 쉬시소.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내 지금 금방 차리면 되는데. 뭐 갖고 싶노? 내 나라에 반이라 줄게. 물론 당장 하진 않겠지. 그래 한 달 해야 그래야 이제 신뢰가 쌓이면서 아 진짜 내 아내가 뭔가 변화되었나 보다 하면서 바뀌는 거죠. 여러분도 세상에서 배우십시오. 광고를 계속 때리고 구체적인 거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왜 하겠노. 네? 자,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이 소녀는 또 자기 의지가 온전히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이 소녀는 엄마의 의지에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소녀에게 정말 온전한 자유가 없었을까 하는 것은 그 소녀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마태복음에는 이 원한 관계의 올바른 정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여기는 헤로대가 세례자 요한을 증오하고 그리고 가를 죽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마르코복음에서 이미 배웠죠. 이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먼저는 헤로디아였던 겁니다. 물론 헤로디아 이전에 헤로대와 자기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와의 어긋난 만남, 잘못된 만남,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불락할게. 랩을 못 따라하겠다. 난 흘리는만 늙었기에 잘못된 만남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잘못된 만남에서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앙심을 품은 측은 헤로디아였던 거죠. 여성들은요 감정이라는 굉장한 장점, 섬세함, 감정적 감수성이라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역으로 쓰면
굉장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수성을 가진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칼을 가지고 있다고 죽일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칼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존재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감수성으로 아이들을 섬세하게 보살피고 아이들의 내면을 보살피는, 여러분들 엄마들 보면 직감하잖아요. 우리 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가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오는지, 아니면 아가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오는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오지만 입 한쪽이 이렇게 내가 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보면 딱 알잖아요. 남편도 보면 딱 알고 신부도 보면 딱 알잖아. 아, 저 신부님 오늘 정상이다. 금방 알더만. 어? 내 강론 동영상만 올리도 막 댓글에 어? 문자 메시지로 막 신부님 오늘 기분 안 좋으세요 갑니다. 자, 헤로디아는 그렇게 자신의 여성성을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증오하고 이간질하고 죽이려는데 써버렸습니다. 정말 하느님이 주신 훌륭한 보물인 그 여성성, 우아함, 기품을 천박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마찬가지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기품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고귀하고요, 섬세하고 우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기품을 소위 말하는 스토커가 된다든지 뭐 또 뭐 있노? 남자한테 집착한다든지 아니면 자식들에게 집착을 한다든지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여성성을 너무나 천박한 더러운 영역에 집어넣는 거죠. 자, 임금은 괴로웠지만 또 이 임금 또한 그렇습니다. 남자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패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또 그라락합니다. 이 임금은 임금대로, 그러니까 이 남자는 남자대로 자신의 남성성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죠. 비겁함에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위신, 허영 이런 것들을 채우는 데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남편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남편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쓴다면 여러분들의 남편은 고귀한 남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자신들의 위신과 허영을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데 쓰기 시작한다면, 그러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이 헤로데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예언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는 얼마 못 가겠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소식을 막상 전해 들었을 때는 예수님도 인간의 영역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 감정적인 괴로움 때문에 분명히 슬피 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슬픈 울음을 그때 당시에는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산으로 가셨겠죠. 여러분, 고독이라는 건요, 고독, 외로움 말고 고독이라는 건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슬픔을 삭힐 수 있고 감정을 추스릴 수 있고 너무 기쁜 마음도 추스릴 수 있는 것이 고독입니다. 왜?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휘말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띠 안 차리면요, 특히나 사제직은 그렇습니다. 사제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좋다고 찾습니까? 싫다고 찾습니까? 아니, 싫다고 찾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기분 좋을 때 찾습니까? 아니면 뭔가 상의하거나 논의하거나 아니면 요구하거나 청할 게 있을 때 찾겠습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후자입니다, 후자. 내가 그냥 괜히 기분 좋아가지고 보자 누가 하고 놀고 하다가 어머니 신부님과 놀아야지 하고 놀러 온 사람 잘 없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뭔가 논의할 게 있다거나 뭐 지 남편이라든지 주변 사람이라든지 막 속 썩이는 일 하나 때문에 그걸 갖다 놓고 분별해 달라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제들에게는 이게 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데요, 어떤 사제들은 자기 스스로 이 기회를 버려버립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 그는 배터리가 나간 인형처럼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배터리가 있을 때는 로봇도 자기 패기 있게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이게 배터리가 하잖아. 그러면 이거 되는 거지. 자신 안에 충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나눠줄 게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시간은 그리스도인 신앙인에게, 아니 세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간입니다. 헌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이 고독이라는 것을 외로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독은 자기 스스로 나가는 적극적인 홀로 있음이고, 외로움은 같이 있지를 못해서 찌지부리하게 혼자 있는 겁니다. 피치 못하게. 어르신들은 고독해야 됩니다. 외로우면 안 돼요. 지내실 만큼 지냈잖아.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오세는 어르신들도 고독이 없어. 손주 본다고 바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 고독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고독하면, 사람들이 고독의 시간이 다가오면 그걸 외로움으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심심하다, 불안하다, 나 혼자 아이라는 거 아이가. 아니요, 다 똑같이 지방에서 극하고 있거든. 그래, 걱정하지 말고 고독을 즐기세요. 근데 이걸 외로움으로 해석하면 자꾸 어떻게든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자기를 안 봐준다고 짜증이 나고, 가족한테 괜히 전화해갖고 그냥 기분 좋게 야들아 너가 잘 지내나 할 수 있는 평온한 통화를 어새는 와 찾아오네 하고 짜증을 내면 그 자식들은 또 그거 들으면서 기분 좋겠습니까? 엄마 또이칸다 하면서 짜증내고 끊어보지. 하다 기다 배터리 막 다 날라. 어제는 제가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지? 3시간을 했다, 3시간을. 그러니까 2시간, 1시간 강의하고, 1시간 미사하고, 1시간 성사 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 미사 또 드리고, 오는 내내 운전하고, 운전도 그냥 했나? 일단 배는 고프지를, 받아온 빵은 있지를, 손 이래 뻗어갖고, 쿠키 한 개 꺼내가, 먹으면서 혹시나 사고 날까 싶어갖고, 또 목은 막히 또 이래 무병 뜯더니 무병 다 묻네. 그래 왔습니다. 긴장해가. 또 비는 오지. 앞은 안 보이지. 자, 5,000명을 먹이십니다. 5,000명은 수타임 먹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예? 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은 고독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예수님 무슨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요한의 제자들이. 뭘?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고. 당신이 태중에서 만난 그 절친이 돌아가셨다고. 당신 어머니가 임신한 몸으로도 불구하고 보살피러 갔던 그 이사벨의 아들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고. 당신과 혼연일체로 일했던 그 똑같은 정신을 지녔던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운명하셨다고. 그러니 예수님으로서는 감정도 감정이고 정신 상그럽고 이제 자신에게 다가올 일도 느껴지고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고독하죠. 고독이 필요하죠. 헌데 더 재밌는 건 여러 거울에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고독이 필요하지만 기꺼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서 당신의 고독을 희생하는 분이죠.
어제 그래 갔다 했는데 사실은 그 일은 오후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낮에도 저를 찾아왔고 요 성당에 한 자매가 또 앉아있는 거 옆에 가갖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저는 냉담자인데 하면서 성사 보실래요? 예 하고 바로서 들어가갖고 냉담 풀고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군중을 돌려보내십시오.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예수님이 늘 하는 얘기는요. 내면에 집중된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열심히 줬다. 헌데 그 제자라는 놈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금은. 왜?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계속 주고 싶어해요. 예수님은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한 명이라도 더 주고 싶어하는데 제자들이 와갖고 이제 고마하시지요 하는 겁니다. 이제 고마하시지요. 저 좀 돌려보내지요. 그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아니 돌려보낼 필요 없다. 나는 너희들의 의사대로 쉴 텐데 너희들이 먹을 걸 줘봐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먹을 거리는 내만 주나. 너희들을 다 충분히 먹었고 너희들을 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중한 일꾼들이 됐는데 이제 먹을 걸 줘야지. 언제까지 받아 먹기만 하고 언제까지 내 일을 가로막기만 할래. 그러니 제자들 뭘 하겠습니까?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게 없는데요. 우리 본당 아직 조그마하고 140석밖에 안 되고 좀 해하고 우리 이제 아직 조직도 안 돼 있고 구역도 이제 꼴랑 다섯 개밖에 없고 또 뭐 할 수 있겠노? 할 말 많지 뭐. 그럴 밖에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것들을 가져오너라. 오늘 이 자리에 구역장님들 많잖아요. 이제 밤미사 준비하십시오. 그 갖고 있는 물고기를 한번 잃어봅시다. 어떻게 되나 보자고. 내가 갈게.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나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의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각 구역별로 사람들을 모으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구역장 다섯 마리와 구역장 다섯 개와 있는 신부 하나 손에 들고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올리시겠죠. 미사를 통해서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 빵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빵 떼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5천명이 먹습니다. 5천명이 우리 8천세대잖아. 아파트 한동 덜 들어왔으니까 지금 딱 5천명이거든. 우리가 제대로 일만 하면 다 먹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닐 것 같죠?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네, 밀어붙이진 않을게. 여러분들이 할 만한 걸 하면 됩니다. 근데 그 할 만한 거는요 사실 이미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인데 하기 싫었던 것들이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벌써 마르코 복음 다 뛰잖아. 마태오 복음도 벌써 중반 다 뛰는데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예비자 3명씩을 맡기고 가르치라 해도 여러분들은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교리서를 들고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죠. 그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인인가를 가르칠 능력은 충분히 되는 거예요. 미사 데리고 와. 세 명이 어디고 한 사람당 두 명씩만 데리고 와. 좌우로 앉자. 자, 미사는 이제 시작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신부님이 이렇게 할 긴데 우리 요 때는 다 같이 앉으면 됩니다. 앉자. 이렇게 일바시.
자, 이때는 성체를 모시는 건데, 성체라는 건 예수님 몸이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혼자 나가 받고 와. 안 좋으나? 아니면 나갈 때 요래 손 요래 하면 신부님이 알아서 머리에 축복해 주시깁니다. 우리 혼연일체가 돼갖고 한번 이래봅시다. 언제까지 신부가 나가길 기다리실래요? 언제까지 제가 예비자 교리반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여러분들이 더 도와줘야죠. 이제 제가 뭐 기도 시험 이런 거 안 칠게. 여러분들이 한 4개월간 델고 댕겼다. 4개월 나이다. 너무 길다. 3개월간 충실히 델고 댕긴 예비자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바로 세례 줄랍니다. 간단하지? 좋지? 왜냐하면 신앙인은요, 성실성으로 증명되는 것이거든요. 시험을 안만 치면 압니까? 기도문 다 외우지도 못하는 거, 그거. 아니, 기도문을 설령 외웠다 쳐. 잘 삽니까? 아니잖아.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그 열매로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남은 것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천명 가량이었다. 우리 본당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제는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 통상적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신부님 더 있지 해봐야 소용없고, 그리고 뭐 그 가지도 안을 끼고 지금이나 뭐 열심히 제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좋겠다 싶지, 한 3년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이제 지겹다 싶고 이제 딴 신부님 왔으면 싶을끼라. 근데 옛날에 그 열왕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왕을 구하러 다녀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한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이런 아름다운 올리브, 정말 향기로운 기름을 짜내는 이런 올리브를 만드는 것을 그만두고 무슨 다른 일을 한다는 얘기고, 포도나무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포도나무가 내가 사람들을 흥겹게 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내가 지금 여기를 나가서 너희들하고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마지막에 어디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어느 나무 찾아가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나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가시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지, 대신에 너는 내 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될 걸. 그렇게 시작된 게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입니다. 그전에는 판관이었어요. 판관들은 부족의 족장으로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부족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보살피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개념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왕은 압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부하들인 거죠. 종들인 거예요. 종, 신하들. 자, 무리를 거르시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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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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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영혼들을 챙기십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사도들도 챙기시고, 그리고 군중들도 챙기시고.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십니다. 저는 여기 와서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차 안에서 허비할 시간을 홀로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면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 암만 제가 좋은 강좌를 차 안에 라디오로 틀고 CD를 틀고 해고 하고 들으면서 성경을 틀어갖고 막 들으면서 오려고 해도 아무래도 정신을 운전하는데 뺏겨요. 뺏길 수밖에 없지. 운전하는데 신경을 써야죠. 그 옆에 차가 오는데 어디 성경 하느님께서는 하고 듣고 앉았노. 그 집중하면 또 흐름 끊기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자분들, 여러분들을 이제 집에 돌려보내고 문 딱 잠그고 들어오면 바로 저의 시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책을 번역할 수도 있고, 좋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예수님도 그런 시간을 너무나 많이 즐기십니다. 저녁때가 되었는데까지 혼자 거기에 계속 계신 거죠. 아주 많은 시간을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배는 이미 못해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거 오늘 복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자, 여러 가지 희한 망측한 일들이 여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뜬금없이 호수에 바람이 불어서 폭풍이 쳤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정상적으로 다른 작은 배를 타고 온 게 아니고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 자,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 맞아요. 물론 우리가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건 맞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물 위를 걸어오신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으니 표면 장력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물의 힘이 어느 정도 소금쟁이처럼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과학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사가 고난에 시달리고 걱정에 사로잡히고 괴로움이 있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에게 굉장히 기이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한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정상적인 루트로 안 온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루트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운다거나 뭐 이런 거겠지.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는 방식은 내가 놀라 자빠질 방식인 거예요. 뭐 그거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제 케이스를 들고 싶지만 그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소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하여튼 제 삶에서도 예수님이 다가오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가오실 무렵에는 제 삶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다가오심에. 너무나 기이한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이함이라고 해서 성당 벽에 갑자기 막 상이 눈물 추출린다거나 뭐 벽에 막 이상한 그림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거 말고 사람으로 다가오세요. 사람으로. 내가 늘 접하는 누군가로 다가오시는 거죠. 자, 그렇게 그쪽으로 다가가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립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겁에 질려 하는 거죠. 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두고 바람이 났어요. 자, 여기 남자분들 없으니까 좋은 비유가 되겠다. 왜냐하면 자매님들 비유는 자매님들한테 들었다가는 큰일 나거든. 자, 바람을 피우고 있어. 근데 이 바람 피우는 게 잘못됐어. 이 여자가 알고 보이긴 해. 사기칠락하는 여자고 막 속이 막 어지러워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아내가 떡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용서하겠대. 나는 아내와의 단절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증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아내는 용서와 다시 합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겠지.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막 내가 어둠의 길을 가고 있고 내 마음이 막 폭풍을 치고 있어. 그런 가운데 갑자기 덜컥 췌장암 이런 거 걸린네. 뭐지 이거? 여자는 내 암 걸린 거 알고는 시한부 인생에 나가 알고는 내 재물 홀딱 뺏들어 먹고 달아났고 이제 남은 건 아내밖에 없고 이게 예수님의 다가오심이라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거 자기가 저주받았다고 느낄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오신 겁니다. 제자들을 물에서 구해내려고. 그런데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없나? Come on.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 맞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고 제자들은 물에 시달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무리를 걸었고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풍랑이 다가오는 물 위를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그 믿음의 의심이 깃들기 시작할 때 나는 다시 그 물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다시 손을 잡고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여러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고백을 얻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어떤 형태의 기적이어야 할까요? 이미 우리 삶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기적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사정없이 흔들렸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온 도움과 여러분들이 그 뒤에 길을 찾아 나간 그 체험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적인 겁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계속 징표를 찾아요. 징표. 하느님 나한테 징표 하나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어? 그래, 앞에 못생긴 시무님 있는데 갑자기 시무님 얼굴 확 변해갖고 공유 얼굴이 딱 돼야 잘생겨져. 그럼 내가 믿을게. 성체를 들어올리는데 갑자기 피덩이가 내가 뚝뚝 피가 떨어져. 그럼 믿을게. 뜬금없이 장량기가 나. 그럼 믿을게. 하는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찾다가 엇나간 길을 찾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는 비단 가톨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하는 무언가를 바라는 이들이 그 혹하는 무언가에 자기 발이 스스로 채어 넘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겟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어떤 것에 목매달고 어떤 것에 목말라 하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모으고 데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사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맛을 알게 된 사람은 그 맛이 필요할 만하겠다 싶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에게 데려오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늘 있는 거 아이가? 우리 본당에 미사 늘 있는데 뭐 우리 본당에 성경 강좌 뭐 맨날 수요일만 가면 있는 긴데 뭐. 그러는 동안 하느님은 더 낮은 곳에 당신의 은총을 흘려보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은총이 쏟아부어진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동안 그 은총이 가서 역할을 작용할 곳으로 은총은 자동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뭐라고. 이제 사람들이 슬슬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성당이 지어졌다는 걸 아니까, 어디서 나를 만날 수 있을지를 아니까, 이제 찾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얘기를 할게요. 질문이나 뭐 여러 기타 사항들 있으시면 지금 질문 받겠습니다. 네. 크게 혼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혼인 장애 상태에 있지 않은 이상은 바로 성사를 보고 그리고 교적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자인데 교회혼을 하고 그냥 갈라선 상태에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냉담을 하고 이제 다른 누군가와 또 만나서 사회혼만 하고 살아가는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성당에는 무조건 오라고 해야 됩니다. 일단은 오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성체를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에 우리는 너무나 민감합니다. 안 모시면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봐요. 저 사람 보고 예비자가, 조당자가, 아니면 뭐 속에 사연이 있나. 그런 사람이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공동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야 그런 이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암만 여기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암만 아빠가 우리 집에 친구 데리고 와도 된다 했는데 엄마가 친구 오자마자 어디서 왔나? 왔나? 또 우리 집 밥집 내려왔네 하고 막 난리치면 그 다음부터 친구 데리고 오겠습니까? 못 데리고 오죠. 누구라도 성당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운 사람일수록 더 성당에 와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 저한테 하는 질문이 있죠. 이런 상태에서 성체를 모셔도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모시십시오. 성체는 우리가 대죄 중에 있지 않는 이상, 내가 사람을 죽인다든가 아니면 정말 간악한 거짓말로 사기를 쳐갖고 누구한테 큰 손해를 끼쳤다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성체는 치유약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소소한 것들은 늘 고해서가 있잖아요. 안 보는데 뭐. 그러고 다 성체 모시니까 저는 당연히 믿는 거죠. 아, 둘 중에 하나겠다. 다 성인이든가 아니면 그냥 지지부리하게 살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 저는 다 성인이길 바랍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야말로 하나라도 거리낄 게 없고 그 성찰을 정말 거듭거듭해서 했지만 내가 미사 전에 그냥 소소하게 하느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크게 마음에 걸리적거린 게 없는 마음 푸근한 상태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은 의심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완벽해져 본 적이 인생에서 몇 번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총고해를 하고 난 뒤가 아닌 다음에는 내 마음이 그렇게 속 시원하고 늘 거리낄 게 없이 나다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잘 안 쓰네. 그래 지금 생각 중이에요. 내가 만다고 저 들어가 있노? 어두컴컴한데 저. 책도 잘 안 비는데 앞에 있는 상도 불편하고 일하고 글 쓰고 막 번역하고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방에서 번역 작업하고 깔끔하게 한 명 내려와 성사부 같으면 한 명한테만 주면 안 되나? 그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쯤 보세요. 저 귀찮게 해도 되니까 또 귀찮게 해주십시오. 제발 써주세요. 예? 그래야 나 여러분들한테 막 후광이 막 났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노? 전부 다 예언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제가 가진 영을 여러분도 동시에 나누어 받고 똑같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겠다는데 왜? 밥 사먹게 되는 것도 좋지만 성사를 누리십시오.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지요? 있으면 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